고 미스터 파크.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도, 그 제주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화산이면서 신비롭기까지 한 용머리 해안과 송악산 둘레길, 그리고 제주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삼방산 해안에 있으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용머리 해안은 약 30분 코스로 돌 수 있는데 물때 시간에 따라 입장 시간이 달라지고 기상 악화 시에는 통제가 되니 꼭 확인하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에는 오랫동안 층층이 쌓인 3층 암벽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80만 년 전 수중폭발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길이는 600m에 이르고 높이는 20m라고 합니다. 이제 이 용머리 해안은 만조 시간이 돼가지고 입장객의 그 출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용머리 해안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제주 올레길 10코스로 바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삼방산 오션뷰가 예술이고 그 뒤편으로는 한라산까지 뚜렷이 조망이 됩니다. 송악산은 높이 104m의 제주 최남단 오름으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건설한 비행장, 포진지, 해안가 절벽 아래 진지 동굴 등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총 길이 2.8km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삼방산과 한라산, 형제섬이 잘 보이는 분암코지나 제1전망대까지만 다녀오셔도 훌륭한 코스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걷고 움직이셨으니 이제 먹으러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해원항입니다. 일단 식당 너무 깔끔하고 음식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한 편입니다. 현지인 추천받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블로그 리뷰도 엄청 많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